힘들다. 아, 발이 너무 떨어지는데 간식 드실래요? 초코파이 어때요? 초코파이? 하, 초코파이는 또 정이지. 다리 교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X자 다리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자 다리 평소에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 뭐, 그렇지. 보통 이제 우리 안짱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안으로 말린 형태의 다리를 우리 X자 다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 특히 이제 서양 여성들이나 아니면 특히 어린아이들. 이 안짱 다리가 있으셔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안짱 다리, X자 다리가 되는 원인이 뭐죠? 이 원인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골반이 크세요. 그렇지. 모양이 다르지. 크다 보니까 이 골반 앞쪽부터 해서 그리고 무릎 전면까지 오는 이 큐잉글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각도가 크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X자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럼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계속 얘가 안으로 당겨가는 스트레스가 오게 되니까 무릎 통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관절이 자꾸 안으로 말리면서 우리 둔구의 근력 약화 얘네들까지 같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쪽으로 무릎이 간다는 거는 무릎이 한마디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고요. 반월판이 다칠 수도 있고요. 내측에 있는 인대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냐? 안쪽으로 말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체형적으로 이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 통증까지 발병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 내에서 이것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지금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관절이 안쪽으로 말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늘려줌으로써 우리가 힙, ER, 외회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매트에서 무릎 꿇고 누워진 상태에서 다리가 한쪽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쪽으로 내리면서 앉겠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지금 보이다시피 핀 상태, 앞에를 핀 상태를 유지한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앞다리는 우리가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ER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쿼드가 늘어나면서 앞쪽으로 좁혀져 있는 것들이 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나가줍니다. 오케이. 상체 들어주시고요. 위로 나오고 다시 한번 오케이. 올라오겠습니다. 자, 옆모습 시작. 내려가면서 지금 고관절 상태가 ER로 이렇게 내려간 상태 올라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X자 다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칭은 뒤, 앞뒤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 통증 혹은 고관절이 찝힘 현상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약간 비계 같은 거,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쿠션이 있는데 집에서는 비계나 아니면 수건을 좀 두껍게 해서 약간 한 이 정도? 5cm에서 10cm 정도 높은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을 보겠습니다. 다리를 90도 이상 많이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을 위에 양쪽을 들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를 만든 자세에서 그대로 양쪽 고관절을 바깥으로 발바닥에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내정근 쪽은 늘어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땅 쪽으로 내리면서 엉덩이를 리프팅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시고요. 다시 한번 리프팅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관절이 외회전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외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대둔근 대둔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척추 기립근이 같이 운동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아까 우리가 바깥쪽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걸려놨죠. 그 범위를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올리세요. 자, 여기서 들 때 만약 고관절이 너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면은 굳이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발목 자체도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게 된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면은 이전에 발목에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발목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의자나 아니면 집에서 뭐 식탁에 있는 의자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게요. 우선 앉아볼게요. 자,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다리가 한 5cm만 앞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다리를 좌우로 벌려보실게요. 많이 벌리세요. 그렇죠. 많이 벌린 상태에서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주고 이 상태에서 앞에 손.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일어나볼게요. 일어서. 그렇죠. 다시 앉아보세요. 그렇지. 뒤에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을 주셔야 되는 운동이고 이거는 내측에 있는 우리 내전근들, 우리가 안쪽으로 꼬게 되면 내전근들은 스트레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대로 일어서. 자, 이렇게 척추 보상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게 이렇게 뒤에 의자를 놔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일어나세요. 자, 옆모습 볼게요. 자, 옆에서 그대로 와이드 앉아. 일어서. 다시 앉아. 자, 무릎 벌리고 일어서. 자, 이렇게 뒤에 의자만 놔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쿼트 자세를 교정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특히 여기서 앉을 때 무릎이 꼬일 수도 있어요. 무릎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꼬이게끔 앉게 되면 이 운동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X자 다리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